이 진짜 양심 너를 닦으시는지 시험입니다. 이런 게 내가 뭔가에 빠가 돼가지고 양심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다. 그러면 우상 숭배예요. 양심의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듣고 좋다 하다가 자기가 진짜 뭔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양심을 가지고 건드렸을 때 반응 나오는 거 보면 빠인지 아닌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빠는요, 빠 상태가 문제가 양심보다 이 빠기 때문에, 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양심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어서, 자명한 얘기를 들어도, 자기 신념에 해가 되면, 바로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믿는 대상을, 좋아하면서, 지지하면서도, 비판할 게 있을 때 비판할 수 있는지, 양심이 찜찜하다고 할때 찜찜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심리 상태를 보시면 본인이 빤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객관적 비판을 못 해요. 그 대학에 보시면 여기도 나옵니다. 그빠 상태가 그 올바르게 그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하면 절대로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도 다스려지지 않고 나라도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할 때요. 여기 있어요. 보실래요? 예. 수신 편에 있어요. 자기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기 몸도 안 다스려지고 나아가서 가정도 나라도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럴 때이 얘기를 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의 악함을 알지 못하며. 이 빠가 돼서 그래요. 내 자식 나쁜 점을 모른다고요. 자기 논의 싹이 큼을 알지 못한다. 늘 남의 논만 커 보여요. 이게 지혜의 왜곡이죠. 무지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혜를 막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가려 있으면, 예, 이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이라도 똑바로 운영하겠는가. 이제 요 내용 할때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 선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요, 참, 사물을 제대로 자명하게 알기 어렵다 할때요 예를 많이 듭니다. 선비들이. 자기 논이 크는 줄 모르고요. 남의 논만 크는 거예요. 더잘 크는 것 같아요. 내건잘안 크는 거. 내 자식은 죄안 지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좋은 일만 하고 다닐 거라. 그러니까 지금 빠들은요, 그 부모의 마음이 되세요. 되게 왜곡된 부모의 마음. 우리 아들 기죽이면 안 돼. 누가 기죽이는 소리 하죠. 식당에서 난리 쳐도 누가 그거 지적하면 그게 양심으로 지적받아야 아이가 사실은 제대로 클수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기죽인다고. 왜 기죽이냐고. 지금 문빠들의 마음이, 제가 문빠란 말을 쓰면, 문빠들은 되게 심각한 게요, 본인이 빠라는 자각도 없어요. 문빠 그러면 되게 화냅니다. 왜 우리 빠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뭔가 치료가 되려면요, 병을 자각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게 먼저예요. 내가 빠인지 아닌지 자가점검 좀 해보세요. 지금 빠인데, 빠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충신이다. 이 나라를 지키는 아주 그런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는 깨어있는 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병이에요. 문빠분들이 특히. 나라를 위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기죽이지 않게 이 기레기들, 쓰레기 언론으로부터 막아내야 되고, 이 신문사로부터 막아내고, 재벌로부터 막아내고, 저기 보수 세력부로부터 막아내야 된다. 귀안 죽이게 나쁜 말안 듣고 좋은 말만 듣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날려버릴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양반들이. 근데 민주국가를 지키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전형적인 사이비교의 광신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민주주의란 게 없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문재인한테 불리하면 악이고, 양심이 없어요, 거기는 잣대가. 이번에 중국 가서 홀대 받았거든요. 홀대 받고, 외교 결례 당하면서. 기자들 폭행 당하면서 별로 얻은 것도 없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전문가들이 다이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기사를 쓸 때마다, 니네들의 검은 속내가 우린 알고 있다. 왜이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홀대 받았다는 이런 쓰레기 기사를 쓰는가? 당연한 거예요. 홀대 받았으니까 홀대 받았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나쁜 의도를 보탠 양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홀대 받은 거.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무시당한 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애국 시민이라면요. 이 중국 이놈들 갚아주겠다.
우리나라 대통령 무시했지.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왜곡돼 있으니까 이렇게 화를 안 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중국 관계되고 중국 가서 홀대받았다는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정신승리의 패입니다. 이게 이 나라 국민들 전체한테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그럼 올바른 대안이 서질 않죠. 중국 가서 무시당한 게 문제면 무시 안 당할 답을 찾으면 되는데 갑자기 중국 가서 무시당하지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기사를 쓰는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이 우리의 적이다 하고 그들과 싸우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해법이 나와버리죠. 이게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서 제가 페북에도 비판하고 글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시잖아요. 일단 그 빠 말기쯤 되세요. 빨리 그 자가진단 해보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세요. 제가 빠인 것 같아요라고 하고. 문재인이 제 판단의 기준이 됐어요. 대통령이 제 판단의 기준이 됐어요. 양심이고 뭐고 이젠 들어오질 않아요. 심각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지경이라는 걸 빨리 자각하셔야 돼요. 제 글에 글 쓰는 분들 수준이 다 그래요. 한결같이. 왜 대통령만 욕하느냐? 그럼 누굴 욕해요? 대통령이 누군데?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수 세력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욕하니까 와서 왜 김정은은 욕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이냐? 갑자기 우리 대통령 비판하는데 왜 김정은을 까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죠. 왜 문재인만 까느냐? 다른 애들은 어디 깔 거리라도 있나요? 뭔 짓을 해야 까죠? 발목 잡는 짓들은 제가 비판 글 계속 공유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거는 우리 국정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건 문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대통령을 인도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의 선봉에 서가지고 국민들의 양심적 의견을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내 새끼하고 감싸는 역할만 하면, 혹시라도 누가 귀 죽이는 소리 할까봐, 이 언론들. 주로 언론이죠. 언론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국가에서요? 독재국가에서 댓글 부대니, 그 언론 통제니, 이런 말로 하면 경기 내죠. 자기들이 하는 댓글 조작과 언론 통제는 조금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심각하다. 지금 어느 때보다 언론 통제되고 있어요. 댓글들 가보세요. 다 조작해가지고요. 문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문재인에 대한 욕 올라오면요. 바로 출동해서 다 조작해냅니다. 순위 다 바꾸고 다 해요. 지금 어느 기사든 가보시면요. 초창기 가서 보시면 그게 민심이에요. 왜? 조금 있으면 바로 조작돼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댓글 부대라는 걸 몰라요. 우린 돈안 받는다는 거예요. 돈도 못 받는 댓글 부대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 돈도 못 챙기는 댓글 부대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우린 돈안 받으니까 댓글 부대가 아니고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착취당해주면요, 사이비 교주는 제일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제일 좋아요. 왜? 돈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자신들이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구국의 전사가 돼서 활동하신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면 지금 욕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문파 미쳤다. 치료 받아야 된다라는 기사까지 뜨더만요. 서민 교수. 요즘 텔레비 잘 나오시는 분. 기생충 박사시잖아요. 어떤 비판이 있을 때, 자, 민주사회는요, 비판을 받았을 때 양심적 작대로 분석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명하면 나라를 위해서 취하고 내가 치욕이더라도, 인욕발함이를 써서라도 취할 거 취하고 잘못된 거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민주 세상이지. 혹시 우리 대통령 귀 죽이는 글이 있으면 언론을 통제해서라도 다 막아. 지금 이 마인드예요. 지금 문빠들 마인드가 언론 통제해 이거예요. 왜 빨리 통제 안 해? 기레기를 다 막아. 쓸데없는 쓰레기 기사를 쓰잖아. 다 잡아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파시즘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국민으로서 심각한 거죠. 주권자로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70% 지지율만 앞세우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70% 지지한다는 거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앞장서서요, 광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서 지지해 주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70% 지지대 이지랄 하면요, 곧 이거 날아갑니다. 나중에 실체만 나오면 허망할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볼 때, 제가 지금 정부 비판
많이 한다고 왜 우리 문 대통령만 비판하냐고 그러는데 문 대통령 비판 저잘안 해요. 문빠를 비판하지. 전 틈만 나면 문빠를 비판합니다. 왜? 제 전공이 그거예요. 제 전공이 빠를 양심 빠로 돌리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의 어떤 무지와 아집의 빠를 양심 빠로 돌리는 게제 전공이고 종교의 사이비 현상을요.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해 왔고 그 대안만 제시해 온지 지금 14년째예요. 제가 처음 학당 열고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들은 이제 사이비에 빠지진 않을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진리에 다가갈지 몰라도 우린 사이비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난 자신 있다.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고 연학당에요. 그걸 14년간 운영해 오고 그 대안을, 그리고 온 국민한테 대안을 유튜브를 통해 6년간, 이제 7년이 돼 갑니다. 횟수로 7년째 접어들었는데, 7년간, 지금 6년간, 7년간 떠들어온 제가 문파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해요? 지금 모든 종교, 4대 종교 다 비판하는데 왜 문파라는, 그 신흥 종교 왜 제가 그거 비판을 못하죠? 어차피 5년 후면 날아갈 종교를.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분 급이 달라요. 몇천 년된 거예요. 5년짜리 종교를 제가 왜 비판을 못합니까? 그 얘기하면 왜 그렇지? 그 지랄을 떠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지랄 떠는 양반들 제 강의 끊으시고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고 이왕이면 몰라 괜찮아 좀 하시고 양심 노트 있으니까 써보시면서 정신 챙기세요. 같은 주권자로서 열받아서 하는 얘기. 제가 무슨 뭐 악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잘 되길 바라고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망할지 모르니까 기레기들 입 닥치고 있고 문빠 까는 애들 입 닥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 망할 짓이라는 거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강의 듣는 분들은 특히나 제 강의 듣다 대통령 욕하니까 못 듣겠다. 그분들은 애초에 제 강의에서 양심을 전혀 배우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도 뭐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 강의를 한 번만 들어도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제 강의를 몇년 듣고도 자기 좋아하는 거 비판한다고 바로 거부하시는 거 보면 제 강의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더 분발할게요. 그런 분들 때문에 더 각심해 더 연구해서 더이 땅에서 빠를 박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흔드는 빠짓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박정희 빠들 때문에 이지경 되고 박근혜 빠들 때문에 이지명 되는데 또 문재인 빠 꼴을 또 보라고요. 뭐하러 촛불을 들고 잠깐 기분 내신 거예요. 다 결과가 그렇게 돼 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빠를 몰아내고 양심의 기준을 굳건히 세우면요, 우리가 했던 고생이 다 승화되는 거예요. 그 추운 날, 작년에 그 추운 날 고생했던 보람이 있구나. 근데 지금은요, 빠가 지배하는 사회는요, 빠들만 보람이 있어요. 문빠들은요, 지금 태동세계를 살고 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마 이거예요. 제발 기사에서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말 하지 마. 중국 가서 혹시 무시당했단 말 하지 마. 이런 왜곡된 이 신념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진짜로.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인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어요.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얘기 들으시면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빠짓거리 하지 말자. 이 손가락을 차라리 자르자. 빠짓거리 할 거면. 빠짓거리 하고 지옥 가느니 내가 손가락 끊고 천국 가겠다. 이런 발상으로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다 업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이 정의를 잃게 되고요. 누군가가 이 나라에 대해 좌절하게 되면 여러분 탓입니다. 문재인 하나 살리고 나라 말아먹으려는 그런 마인드들 반드시 뜯어고치고 제 강의 이런 거못 들으시겠으면 제 강의 듣지 마세요. 일단. 예. 좀더 현실에서 굴러보세요. 결과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세요. 제 말대로 되는지 당신들 뜻대로 이 나라가 잘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문재인 오냐 오냐 해줘서 잘 크는지 그 아이가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을 때그 아이가 더 훌륭한 성숙한 아이가 될지 너무나 자명한 얘기인데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지켜보자고요. 오냐오냐 한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왜 이게 열받냐면요. 문빠들이 지금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라가 흔들린다는 거. 왜? 문재인 대통령의 팬층이, 지지층이, 빠라고 안 하겠어요. 지지층이 올바르게 대통령의 그 눈과 귀가 돼서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잃을 것 같으면 매섭게 우리 지지 철회하겠다 하면서 매섭게 다그쳐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설수 있어요. 지지층은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그 역할을 포기했다는 게 저는 일단 이 나라의 죄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아주 대역죄인입니다. 그런 짓거리를 포기하고 빠로 남기로 했다는 거.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기로 했다는 건요. 아주 건전한 양심 시민이 홍위병이 된 격이에요. 이건 역사에서 엄청난 태보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여기서 이게 되면요. 결과는 참담하다는 걸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좋지 않냐? 본인들만 좋죠. 뭐가 좋아요? 뭐 다른 얘기는 안할 거고요. 전 국민들한테 얘기합니다. 깨어나세요. 누구에 빠도 되지 마시고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내 양심에서 자명하면 추진하고 그 양심의 자명함의 힘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주권자가 되시지 않으면 이 땅은 계속 그런 정치인들의 그 놀이터가 되어 정치인들이 자기들 갑질하는 곳으로 국민들 착취하는 곳으로 삼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냐는 같은 주권자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언론 통제나 댓글 조작에 대해서요, 무감각하고요, 심해요. 예전에는 돈 줘서 억지로 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입금 안 되면 안 하죠. 지금 이 양반들은 돈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해요, 잠안 자고. 가장 광신자들이 등장해서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어느 때보다. 어느 때보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를. 그리고 이 양반들이 선량한 비판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갈지 알수 없어진 거예요. 이번 중국 가서 무시당한 것만 해도요, 비판받으면서 정부가 정신 차려서 다음에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감싸주면서 기자들을 없애버리자는 식이에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말을 못하게 막자. 이놈들은 대통령 깔 연구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자만 막으면 될 거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 기자들만 차단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다 찬양받게 될 것이다. 이런 원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지금 누군가 나서서요, 지적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결과 나온 뒤에는 참담해요. 미리 얘기를 누가 해줘서 한 명이라도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문바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지는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욕할 때 욕하고, 들을 사람은 듣겠죠. 나머지 시간에 우린 또 즐겁게 돌을 닦으면서 절대 꿀리지 않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길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좌절하고 이러고 있을 새도 없어요. 그것도 사치예요. 바로 정신 돌려서요. 이 나라를 말아먹는 세력이 있으면 세우는 세력도 있어야 되고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지 긍정적인 건설적인 연구를 계속 하셔야 한탄하고 있는 건딱 잠깐만 하시면 돼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 또 대안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정확히 비판하시되 그 정도 통제 안 되면 공부 못 합니다. 항상 마음 관리는 항상 제가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하루 종일 열받아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진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받아 할건 열받아 하셔야 돼요. 단 나머지 시간은 다또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나를 바꾸는데 나부터 그러면 나부터 양심 빠가세야 되잖아요. 우상숭배에 노란하지 않는, 나부터 혹시 편견이 없나, 나부터 내 아집 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않나, 덜어보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죠. 내 지혜부터. 아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 자식 나쁜 줄 모른다. 죄 짓는지 모른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 분명히 가해자가 있어서 잡혀오면, 가해자 부모들한테 연락하면 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요. 제가 그것이 하고 싶다 팬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살인범들 있잖아요. 살인범들 집 근처 가서 조사하면 그렇게 착한 사람 없다고 합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그 속은. 여러분 속을 여러분 부모님이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하도 사기를 치면서 살아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이 제 속을 알 거라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요. 몰라요. 일 벌어져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럴 애예요. 근데 몰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기 속도 잘 모르는 분들이 남의 속을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나랑 자식이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자식이 어디 가서 욕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내 욕이에요. 이미 자식 사랑보다 더 넘어선 자기 사랑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 문바들도 대통령 사랑하는 것 같죠? 버릴 때 과감하게 버리실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 사랑입니다. 지금 내 기분 깨지 마요. 나 지금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 팬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거든? 내 기분 깨지 마. 나 지금 정치라는 TV 방송 보는데 너무 재밌거든? 그 시청률 괜찮게 나오거든? 기레기들아, 제발 내 기분 깨지 마.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기분 깨지 마. 이런 분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요? 근처에도 못간 사회입니다, 지금. 터무니없는.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파시즘이죠. 아이돌처럼 아이돌 대통령으로 등장해서 팬층을 데리고 시청률만 나오게 하는 정치. 최악의 정치입니다. 이게 원래 다 이견돼 있어요. 플라톤에도 나와요. 플라톤에도 민주주의가 맛가면 그렇게 된다고 나와요. 탤런트나 이렇게 나와요. 탤런트나 가장 인기 좋은 자가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제일 선동 잘하는 자가 돼가지고 온 국민들의 중요한 부분은 못 보게 하고 선동만 해가면서 인기만 유지해가면서 정치한다. 그게 그래서 민주주의는 안 된다.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 결국 국민들은요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가더라는 거죠. 팬이 돼가지고 빠가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이데아를 본 사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정치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서 비판한 건데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플라톤이 말한 민주주의는 예, 그런 건 민주주의라고 할수 없죠. 우리가 지금 몇백 년간 피땀 흘려 만들어가는 민주주의가요. 오히려 플라톤이 말한 국민이 제대로 국민 대접받는 민주정치고요. 플라톤이 말한 민주정치는요. 다수의 패거리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다수의 패거리들이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를 국민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 같으니까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죠. 모양새가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 보면 소수의 패거리들이요. 인기만 유지해가면서 이미지 정치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치. 그거 안 된다 그랬는데, 민주주의가 끝물이 가면 그래요. 그래서 그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도 맞긴 맞습니다. 민주주의 끝물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미국도 보면 다 대통령 뽑는데 보면 무슨 아이돌 뽑죠? 오디션 거쳐서 뭔가 연예인 뽑듯이 덤비죠? 그런 문화를 즐기죠, 그냥. 이런 것들이 예전에 플라톤이 우려했던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뽑는 거예요. 누가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가서 혼밥 먹을 때뭐 서민 식당 가서 먹을 때 그렇게 잘했다고 기레기들이 칭찬하더니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까느냐? 같아요. 그게 격이 이런 댓글이 저한테 달리더라고요. 전 충격적이에요.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는 거랑 한국 대통령이 중국 가서 무시받으면서 서민식당 가서 밥 먹는 거랑 같아요? 그게 같아 보이세요? 객관적으로? 오바마는 가서 뭔 짓을 해도요, 다, 여러분, 다 인정받게 돼 있어요. 왜? 그 국가의 힘을 갖고 가서 하는 거니까. 지금 중국에서 한국은요, 사드 때문에요, 무시하고 싶어 죽겠는 나라예요. 오기만 해봐라, 무시해주마. 거기 가서 진짜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서민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그건 전 잘했다고 봐요. 왜? 일단 무시당할 거면, 뭐라도 해야죠. 서민 식당 가서 식사라도 해서, 아, 나 원래 서민들 식사해보고 싶었어. 저는 그 정신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선 술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왜 가가지고 그런 짓 당하느냐에 대해서 비판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비판은 비판대로 들어야 된다는 게제 생각. 근데 빠들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오바마는 찬양하고 우리 대통령은 비방해 이 기레기들 사대주의자더라. 이렇게 나가요. 이런 기사는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세요. 근데 이런 말을 차근차근 자명하게 따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게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빠가 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뭔 말을 해도. 빠들의 마음은요, 이것만 봐요. 우리 편이야, 저게 편이야. 유농식, 너말 좋은데,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적폐야, 문빠야, 적폐야. 문빠 아니면 다 적폐예요. 사람이 먼저란 말을 하지 말든가. 문빠만 사람이에요.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문빠 아닌 기자는 맞아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그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를 가진 정부의 그 지지층이 할 소리입니까? 기레기들은 맞아 죽어도 좋아.
그놈들. 맨 문재인 대통령 까고 이놈들. 근데 실제 맞아서 그 병원 가신 분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좋은 이미지로 언론에 포장했던 분이 맞았더만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분 제발 댓글 보지 마시기를, 댓글 보지 마시기를. 나가 죽어라는 얘기만 다써 있으니까요. 충격받겠죠. 지금 기자들도 아마 멘붕 왔을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게 써야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전 항상 이왕 이렇게 된거 좋게 활용하자는 주의지만, 이 방향이 지금 좋게 가고 있질 않아요, 흐름이. 아시겠죠? 그래서 가서 홀대받는 김에 서민 코스프레 했다. 아, 그거는 뭐 신의 한 수네, 잘 썼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자고요. 오지 말라는데 굳이 가가지고 거기서 무시받고 벼르고 있던 중국한테 당하고 성과도 못 얻어서 왔다. 뭐네 가지 협의했다. 지난 20년간 계속 협의했던 겁니다. 네 가지 하자는 거. 구체적 안은 없어요, 항상. 그냥 그때 어떻게 모양새 겨우 봉합하고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찬양 안 한다고. 찬양, 왜 기자들이 찬양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빠예요, 여러분. 기자들은 비판해줘야 돼요. 기자들 속내가 시커멓건 어떻건 아닌 거 아니라고요. 비판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정부가 발전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서 또 정부도 발전하는 건데, 비판을 차단하는 게 못된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모, 잘못된 엄마만이 아니죠. 잘못된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 어디 가서 혹시 기죽이는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가 나서서 비판해요. 자, 그 식당에서 애 뛰어다니면요. 남 보기에 안 좋겠다 싶으면 자기가 나서서 호되게 지적을 해야 남들도, 알긴 아는구만 하고 멈춥니다. 이런 역할을 왜안 하냐는 거예요. 우린 빠가 아니야. 그럼 문재인 대통령 비판해 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문팬층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지금 정부의 인사정책 지금 계속 엉망인데, 그런 거 한번 제대로 비판한 적 있어요? 안 했어요. 엉망인 인사정책을 폈는데도요, 항상 실드 맞췄어요. 제주도 4.3항쟁이 폭동이었다라고 말한 양반을 문재인 정부가 중용한다니까, 유가족들이 반발하니까 기사에 바로 나갔어요. 폭동 맞아. 까불지 마. 우리 대통령 뭐 하시는데 까불지 마. 니네 폭동 맞아. 그러니까 막 아무 말이나 지르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 해가 될것 같으면 가가지고 아무 소리나 막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건전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다 문파 아니야. 건전한 지지층도 있어. 있기는 뭐가 있어요. 뭐냐면 있다면요. 진짜로 있다면 문파들이 그럴 때요. 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돼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당장 문재인한테 유리하니까 입 다물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입건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만 비판해도 쌍욕을 먹는다는 거 아니까 몸살이신 거잖아요. 근데 또 욕은 자기까지 듣게 되니까 우리 문파 아니야라고 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러면요, 아니라는 걸 입증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건전하게 비판해 보세요. 한두 명 힘이 약해도요, 많다면서요. 건전한 지지층이라는 걸 보여주라고요. 자기가 따르는 그 정치인 비판 못하면요, 건전한 지지층 아닌 거예요. 오로지 감싸주겠다는 지지층인 거죠. 그게 빠라고 하는 거예요, 빠. 연예인 빠도 답답한데 정치인 빠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건 곧장 독재로 이어지고 파시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팩폭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한 김에 해야죠, 또. 이게 막, 뭐가 이렇게, 열 받았을 때 이런 말 나오지? 또 몰라, 좀 5분 하고 나면 또이 기분이 아니라서요. 몰라를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몰라를 다시 하죠. 그래서 그 기분에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서.